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를 때렸습니다. 상대는 빠져나가는 차. 데이비스의 끝내기. 데이비스의 KBO 리그 첫 안타를 팀의 승리를 끄는 끝내기 안타로 만들어냅니다. 아, 제가 이제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자 말루가 되는 과정 자체가 몸에 맞는 공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분명히 투수 입장에서는 첫 스트라이크를 좀 잡고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걸 놓치지 않았네요. 엔시다이노스가 끝내기 승리로 4-3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올렸던 거. 변환호 왼쪽으로 높게 좌익수 좌익수 뒤로 덕전 사라집니다. 굿바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야, 양 팀 모두 정말 대단한 경기를 펼쳤는데, 야, 결국에는 끝내기 홈런이 나오네요. 야, 브레이킹볼을 던졌는데 가운데 쪽으로 몰렸고, 맞는 순간에 에리아 선수는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에리아의 끝내기 홈런. 이런 경기 하면 정말 팬분들도 미치는 거죠, 정말. 이 타구가 결국 오늘 경기 마지막을 향해 마침표를 향해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LG 트윈스가 천신만고 끝에 삼성과의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LG 트윈스가 귀중한 1승을 또 가져갔고 예.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영현 감독 계획보다는 승수가 하나 모자랐는데 네. 오늘 어려운 경기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4연패를 벗어나고요. 네. 야, 참 두산 베어스로서는 좀 아쉬운 패배가 됐고요. 아, KTBG의 네. 올 시즌 첫 승은 영화처럼 극적이었습니다.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초구를 들어올렸습니다. 뻗어갑니다. 이 타구 중견수 뒤쪽에 떨어집니다. 달라진 우리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 달라진 임종찬이 달라진 이글스를 이끕니다. 지금 포크볼이 가운데 몰렸는데 외야수가 전진되어 있는 걸 보고 힘들지 않고 가볍게 정확한 컨택으로 수비수 머리 위로 넘겨버립니다. 자, 홈 개막전 극적인 끝내기 승리. 자, 한화 이글스가 5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와, 이글스의 5연승, 그 이유는 5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글스 팬들의 이런 외침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1사 주자 말루, 타석에는 3번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 이렇게 경기 끝. 기에르모 에레디아 못 맞는 공 밀어내기로 SSG 랜더스가 오늘 경기 승리를 따냅니다. 이 극적인 상황에서 끝이 어떻게 보면 뭐 다소 허망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극적으로 사실 또 끝났고요. 예. 끝내기 몸에 맞는 공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트렌트 높게 오른쪽 짧은 타구. 이 타구가 따라갔어요. 끝내기입니다. 구보정의 끝내기 안타. 오늘 정말 야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90% 이상 본 것 같습니다. 4시간 17분의 접전이 결국 LG 구본혁의 끝내기 안타로 끝이 납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굿바! 끝내기 없는 구본혁! 구본혁 선수가 지난 끝내기 때는 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타구였다. 나는 멋있는 타구를 상상하고 꿈꿔왔는데 오늘 그 상황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꿈 아니죠? 단 이틀 전에 짜릿했던 그 드라마를 이번에 장타 홈런과 함께 구본혁이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자, 꿈꾸던 상황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야구에서 이런 드라마를 여러분께서는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좌파 올렸고 더 갑니다. 오른쪽 끝났습니다. 굿바이 솔로포. 김혜성이 해결합니다. 시즌 4포 스코어 4-3. 이번 3연전의 주인공은 히어로즈의 주장 김혜성 선수입니다. 히어로즈는 이번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정말 히어로즈의 상승세, 영웅군단의 상승세가 하나 이글스를 삼켰습니다. 네, 맞는 순간 김혜성을 만났어요. 이번 3연전의 마침표, 그리고 주인공은 키움 히어로즈 김혜성 선수였습니다. 1차례 2타구! 이 길고 긴 승부를 롯데자이언츠의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첫 연승을 달리면서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내렸습니다. 1타구가 좌중간 쪽으로 날아갔고 최종원은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오며 득점! 경기를 끝냅니다. 권희동의 끝내기로 스코어 8-7. NC 다이노스가 주중 3연전 위닝을 장식합니다. 자, 결국에는 연장까지 갔던 대혈투 끝에 자 오늘 4번 타자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권희동 선수가 자 마지막 3타석에 모두 타점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끝내기 안타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기가 있나요? 홈런 두 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SS 랜더스입니다. 야, 역시 뭐 랜더스답게 정말 경기를 끝냅니다. 2구째를 때렸고 얕은 타구예요. 내려오면서 캐치가 됐는데 홈에서 승부가 끝납니다. 경기 종료. 명불허전 넬론 라시코의 두 번째 이야기. 3연전에 두 번째 날까지 트윈스가 승리 가져가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익구 선수가 외야 플라이를 쳐주면서 홈에 들어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고, 롯데는 어떻게 보시면 정말 아쉬운 경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경기는 LG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다가도 다시 또 번트로 전환할 네. 수도 있거든요. 다시 번트 하세요. 전환했네요. 번트 됐어요. 번트 네.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1루에서 1루 빠지면서 3루 한전수 다시 돌아가면서 자 1루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허브로 그럽니다. 끝내기 기아 타이거스 시즌 첫 연장 승부를 끝내기 승부를 질식하는 기아 타이거스. 자, 자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내기 번트가 나왔는데 송구가 약간의 미스플레이가 나왔고 네. 한준수 선수가 3루 베이스를 돌면서 오바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합살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2루 송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홈에 들으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야, 이 경기가 또 이렇게 결과로 만들어지네요. 네. 4구 바운드가 됐어요. 이루수 오 끊었어요. 그리고 홈런 홈에서 끝내기. 이렇게 드라마 같은 승부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최종 스코어 2-1. 자, 양석환 선수의 타구 지금은 정말 이루수가 어렵게 잘 끊어냈고 네. 역시 빠른 주자로 교체를 했던 것이 네. 이제 고치의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이 결정, 갬블을 건 이 트리플레이 하나가 그렇죠.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 결국엔 이 판단 하나가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최종 스코어 2-1 두산 베어스의 승리. 3구 웨익수 잡지 못했어요. 웨익수가 떨어뜨렸습니다. 웨익수가 떨어뜨렸어요.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놓은 KT 웨이즈. 변상원이 타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로하스의 끝내기 안타로 기록되면서 결국 이 승부는 KT의 2-1 끝내기 승리였습니다. 변상곤 선수 입장에서는 탄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앞이라고 네. 판단을 했어요. 그렇네요. 첫발 스타트를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아 지금 키우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 승부는 연장 승부 끝에 KT 위즈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풀카운트 타격 반지 타고 1루수 아! 글럽 받고 뒤로 가면서 조용호가 홈으로 끝내기 최종 스코어 7-6 4시간이 넘는 오늘의 혈투 KT 위즈가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를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는 KT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서 글러브에 맞고 공이 뒤로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어요. 아, 일단은 조용호 선수의 컨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조용호 선수의 강진 타구가 결국 빌로스 글러브를 맞고 뒤로 넘어갔고 조용호 선수가 홈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KT 위즈가 오늘 경기 끝내기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극적인 제역전승으로 3연전의 첫 경기를 가져갑니다. 네, 정말 옆에 빠져있는 이 하나라서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페라자 선수는 뭔가 이 공격에서 화끈한 에너지 좋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 시즌이었어요. 우측 담벼 넘기는 끝내기 홈런. 네, 파워로 이기고자 했었지만 이 페라자를 사실 이 파워로 이기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거기다가 자신 있는 스윙 팬들의 응원에 맞춰가지고 큰 스윙을 해주는 이 페라자였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장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주네요. 연장 실패. 페라자가 이 경기를 끝마치면서 오늘 이 승부의 주인공 바로 페라자가 됐습니다. 힘껏 때립니다. 아. 왼쪽 뻗어가면서 담장, 담장 쭉! 경기, 경기, 경기! 이렇게 끝! 라이온즈, 맥키런 안타, 맥키런 홈런, 맥키런 끝내기입니다. 이렇게 한방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필요한 순간 기가 막히는 활약, 맥키런의 한방 끝내기입니다. 야, 대단한 경기를 했는데 야 삼성도 오늘도 홈런에 의해서 또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고요. 와, 홈런의 팀 2024 시즌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오! 왼쪽 이 승부를 끝내러 갑니다. 당장 내려갑니다. 경기 종료. 수원의 홈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승리기를 선물합니다. 지금 이제 쉽게 들어가 카운트 잡으러 들어왔다는 공인데 자 문성철 선수의 배트 정확하게 걸리면서 자 이 경기를 4번 타자가 끝내기 홈런으로 예 중요합니다. 최종 스코어 5-4 오늘 끝내주는 마법사는 문성철이었습니다. 무사주자 말로 타석에 김재환이 들어섭니다. 기아에 대한은 극단적인 압박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몸에 맞는 공, 몸에 맞는 공, 몸에 맞는 공으로 밀어내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렇게 이 긴 승부, 이 승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양팀 15안타에 16안타에 사사고도 많았고요.
정말 많은 잔류를 남긴 경기였는데 자 결국에는 말로 상황에서 몸에 맞는 끝내기로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때려냅니다. 오준간입니다. 오준간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미디어 판독이 요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박지환이라는 또 스타가 탄생하는 하루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종료. 랜더스의 슈퍼루키가 또 한 번 팀을 구합니다. 랜더스의 슈퍼루키가 이제는 슈퍼스타가 될 자질을 보여줍니다. 7-6 SSG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번에는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당장 맨 데이비슨 굿바이 데이비슨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최종 스코어 6-4 SC 다이노스 오늘 망원 관중 앞에서 끝내기 홈런 굿바이 홈런으로 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무래도 아웃카운트 두 개가 필요한 삼성이다 보니 주자 2, 3루 상황보다는 만루 작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4구 결국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입니다. 이번 주말 3연전을 우세 3연전으로 끝내는 창원 NC 다이노스 최종 스코어 5-4 진공 들어갑니다. 갔다 밀었습니다. 좌익수 잡아냈고 3루 주자 경기를 끝내기 위해 홈으로 들어옵니다. 신민재 선수가 뭐 컨택에 성공을 했고 충분히 3루 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의 타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야구 경기 시리즈를 또 볼 수 있을까요? 이틀 연속 같은 스코어 그러나 승리의 주인공이 바뀐 오늘의 결과 영화보다 영화 같았던 이번 시리즈 LG 트윈스가 우세 3연전을 가져갑니다. 김영준 선수가 잘 버텨줬고 결국엔 신민재 선수가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LG 트윈스가 경기를 끝냅니다. 민상철과 신중하는데요. 외야플라이 하나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 우사 마을루기의 기회 KT가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9회 말 외야수들도 잔디 위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10호 홈런이 말로 오면 볼 빠졌어. 3루자가 홈에 들면서 경기 끝. 오늘 경기 결국에는 와일드 피치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KT 위즈가 롯데를 상대로 처음으로 위닝 3를 가져갑니다. 통사 맞대결에서는 4타수 1안타에 로니 더슨. 더슨 타구 우측 패스를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에 마침표를 찍은 로니 더슨 경기 끝. 이 극적인 순간에 로드도스 있었습니다. 도슨의 끝내기 안타. 키움이 경기를 잡습니다. 경기가 끝날 것 같은 분위기에 선수들은 그 의지를 놓치지 않았고 마지막에 해결선은 도슨. 엄청난 경기가 됐네요. 예상 그 이상의 경기를 보여줬던 두 팀의 대결 주중 3연전의 이 치열한 승부에서 끝내기 승리를 만들어낸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4구 끝에 맞았고 볼은 뒤로 빠집니다. 결국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최종 스코어 2-1 LG 트윈스 결국 이번 주중 3연전 우세 3연전을 확정짓습니다. 네, 이건 경험 부족입니다. 타자 주자가 늦다는 것을 항상 수비하기 전에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급한 마음에 들어오다가 결국은 폭을 하지 못하고 뒤로 빠뜨려 버렸어. 끝내기로 이 경기를 가져가는 LG 트윈스. 초구를 당기면서 오른쪽 이 공은 라인까지 3루자 홈인 1루자 3루더라 결승점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홍현빈의 끝내기 결승타 게임 오버. 야, 이 급박한 상황에서 초구를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T 위즈가 최강의 마무리 오승환을 무너뜨리면서 스코어 5-4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 이 맞은 이 안타들이 초구에 전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저는 좀 인상 깊습니다. 예.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 차트! 투파! 데이비트의 끝내기! 투파 홈런! AC 타이러스가 오늘 기적 같은 마무리 승리! 전반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다른 볼보다는 그린 변화구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도 체인지업인데요. 그거를 받아서 지금 좌측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굿바이 트럼프. 데이비슨 홈런 단독 선두의 위험. 최종 스코어 2-0. NC 다이노스가 결국 SSG 랜더스를 꺾고 2-0 승리. 전반기를 이렇게 마감합니다.